2022년에도 이단, 사이비 및 불건전한 단체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벌어졌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요. 다섯 가지 정도 꼽았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명석 씨의 재구속입니다. 정명석 씨가 재구속되었죠. 성범죄자인데 성범죄를 저질러서 10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이제 10년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출소할 때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게 됐는데, 출소 후에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이제 또 고소를 하게 됐고, 2022년 10월 28일 다시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아마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JMS 수뇌부 혹은 다른 실세들 입장에서는 정명석이 감옥에 가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사고를 치는 사람이 이제 사라지니까, 그리고 그거 수발되는데 좀 귀찮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을 감옥에 있을 때는 실세들의 세상이었는데, 나와서 또 사고치고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으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수뇌부 입장에서는 정씨가 감옥에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정명석 씨가 처음에 구속을 당하고 난 이후에 JMS의 교세가 확 줄어들지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대학가에서의 포섭활동은 훨씬 더 활발해졌다는 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놓고 사고치는 인간이 사라지니까, 동시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명석 씨가 감옥에 갔으니까 경각심이 무뎌질 수밖에 없고, 그 지점을 그 JMS가 다시 한번 파고들어서 다시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됐던 거고요. 동시에 그 단체 안에서는 수뇌부에서 계속해서 신도들을 쫓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더 사명을 붙들고 전도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당연히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것이 좀 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 절대로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뭔가 큰 위기를 겪어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런 위기를 몇 번 겪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뭡니까? 결속력이 더 다져지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단체는 더 견고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정명석 씨가 감옥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도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수뇌부들은 정 씨가 감옥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도들을 계속해서 구슬려서 더 강력한 어떤 결집력을 가지고 더 활발하게 포섭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농복구회의 재조명입니다. 2022년 4월 29일 브라질 바이아주에 있는 정화조 공사 현장에서 5명의 한국인 아이들이 사망을 했는데, 이제 한농복구의 신도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MBC PD수첩에서 2022년 9월 6일에 사라진 아이들과 비밀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실체를 이제 폭로하게 되죠. 이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한농복구회는 한국농촌복구회의 줄임말이고,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림교회 출신의 박명호 씨가 자신을 신격화한 단체이죠. 성문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동시에 브라질 이 나라를 이제 세천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도들을 이제 이주시키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이런 어떤 이슈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좀 아프게 느껴지는 지점이 뭐냐면, 사실 한농복구회가 그렇게 방송이 되고 이슈가 되고 알려지고 그것으로 그쳐진다는 거죠.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이 아픈 거예요. 그냥 이슈화되고 잊혀지고 또 이슈화되고 잊혀지고,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좀 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해 보이는 겁니다. 사실 한농복구회가 이번에 좀 많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1994년 11월 17일에 대구 KBS 현장 보고에서 긴급점검 한농복구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어떤 집단 신앙촌 구성의 문제점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신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방송이 된 적이 있고, 동시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탐욕인가 희생인가 창기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12월 8일에 한동복구회의 정체를 폭로한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여신도들이 박명호를 뭐 여보, 남군님 이렇게 부르고 여자아이들이 원자씨 낳아드릴게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들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죠. 그러나 그렇게 이슈가 되고도 10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 그러니까 한동복구회를 생각할 때 한동복구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박명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이슈화가 되고 잊혀지는 이 현상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과 진리 교회 건입니다. 자,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죠. 김명진 목사에게는 강요 방조 및 학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리더 두 명에게는 강요죄 혐의로 인해서 검사는 이제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3년, 그리고 리더 두 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관련된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요. 이제 판결이 나올 텐데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훈련을 빙자해서 가학행위를 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위들은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뇌를 지치게 만들고 그럼 당연히 판단력들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세뇌할 때 용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인 곳 같은 경우들은 약물을 사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요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특별히 종교 훈련에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아서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이 판결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광훈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목처럼 진짜 정광훈 이제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 사람의 불건전한 가르침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바로 폭력적인 신도들을 양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이른 그런 어떤 망가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정광훈 씨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많은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급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의 끝이 보인다 라고 진단을 하고 싶어요. 내년을 기점으로 좀 꺾이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광훈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다루게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좀 정광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목은 그렇게 달았지만 어쨌든 이 현상을 계속해서 분석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종말론이 여전히 성행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팬데믹 이후 두드러진 특징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불건전한 종말론이 이제 다시 재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쟁, 전염병, 기후위기 이런 것들은 이제 종말을 공포스러운 곳으로 여겨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종말을 공포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단체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현실 도피적인, 그래서 일상을 파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적이다 보니까 탈한국, 한국을 떠나야 된다라든가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 것들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일상이 파괴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개념, 그리고 종말은 공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런 가르침들에 미혹되지 않을 텐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종말론을 잘 가르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뭔가 기괴한 것으로 아니면 공포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인의 심판, 의인의 영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종말을 살아낸다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또한 이런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정도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죠. 이런 피해들과 사건들이 내년에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요. 또 피해자들, 탈퇴자들을 지원하는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른미디어 역시 우리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